아, 위험해요. 지금 아빠를 저렇게 뛰는 것까지 하면 보호자님 정말 위험해요. 일단 이름은 독이고요. 나이는 이제 1년 1개월 됐고 골든 리트리버인데 크림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앉아. 엎드려. 오. 기다려. 기다려. 아, 귀여워. 오, 와, 간식 눈앞에 두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먹어. 아, 진짜 너무 착하고 막 애교도 진짜 많이 부리고 이래서 너무 착해요. 근데 갑자기 물 때는 막 이빨을 다 보임, 잇몸이랑 이빨을 다 보이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마다 좀 놀라워요, 도리한테. 터그 할 수 없어요, 도리. 안 돼. 네, 우선은 장난으로 무는 친구들은 많이 있거든요. 아우, 도리, 도리, 요리하는데 안돼. 아, 아우, 아, 부칠 것 같은데요? 아우, 안돼. 아, 아우, 야, 아우. 심한 장난인데요, 그죠? 저희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도리를 등을 치고 요리를 하거든요, 주로. 그러면은 앞니발로 이렇게 막 앙앙 물어요. 막 이렇게 종아리나 허벅지, 엉덩이. 엉덩이가 눈높이여가지고 바로 막 엉덩이 이렇게 물고 그러거든요. 약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앙앙앙 이렇게 물고 새로운 멍을 생성할 것 같아. 나 나오자. 맞아. 하고 엉덩이 물어가지고. 그지? 어. 손에서 피나. 여름에는 반팔 같은 거 입고 일을 하는데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여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아 강아지 때문에 그런다 이러면은 아 무슨 학대당한 줄 알겠다고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좀 그런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저거 엄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저거 저. 아. 거절하는 거.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거절이 안 되는데. 근데 약간 앉아서 하는 블로킹 같은 느낌인데? 아이고 저런 고민도 하는구나. 훈련 강해. 이렇게 팔 위로 올리고. 아! 안 돼. 안 돼. 어. 너가 와서 막아봐. 너가 와. 사실 저거 누가 도와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 계속 무는데. 너무 아파. 즐겁게 터보하려다가 지금 더. 아이고 아이고. 즐겁게 터보하려다가 지금 더. 어, 진짜 머리 되게 좋네. 뭐해 도리? 근데 저건 물이어가지고 물. 어머 카메라 버렸어.
반려견들도 머리가 좋으면 기본적으로 욕구가 많아요. 욕구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요구하는지는 머리가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데 방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우리 카메라를 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방에 있던 보호자를 나오게 했고요. 맞아요. 네,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 어릴 때부터 강아지들이 예. 자랄 때 이갈이 이제 이가 나고 그쵸. 이빨 나고 이럴 때 가끔씩 물어요. 맞아요. 깨물죠. 그때 조금 못하게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있죠.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좀 낯선가. 처음엔 좀 낯에 가리는 게 있어가지고. 맞지 맞네. 걔가 좀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겁에 질려요. 보호자님은 받아와야 되는데. 그 봐, 지금 너무 예뻐요. 너무 착하고. 그렇죠, 너무 예쁘고 착하죠. 너무 사랑스러운데. 아이고, 손 주는 거 봐, 나한테. 나무네요, 지금. 나무. 지금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은 게 맞죠? 살짝 이중적인 성격이에요. 그래, 그렇죠. 착할 때 진짜 예쁘고 착한데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해서 네. 보니까. 우리 저 이번에는 저 태민 님이 저 이리 줘라고 하듯이 한번 주세요. 옳지 옳지 옳지. 그 다시 뭐 캔넬이나 아니면은 저 주방 싱크대에다가 올려놔 볼까요? 여기. 또 이번에는 저거를 못 물게 막아보는 거예요, 태민님이. 오케이. 네. 네. 아마 지금은 전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땠어요, 형님? 종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리트리버예요. 아주 뭐 천사견이에요. 그죠? 예, 근데 물기를 아이고 보시면 심하잖아요. 그래, 그러네. 응, 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한 살 정도부터 이렇게 이제 흥분하는 건 줄어요. 17살, 18살 때 웃는 게 쑥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 되고 그러면 이렇게 깨문다, 그죠? 예, 예. 지금도 얼굴 찡그리면서 이빨을 보이네요. 네, 요것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오케이. 우선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좀 목줄 잡을게요. 목줄이 있으니까.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보호자님의 거절을 거절하며 살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보호자님은 거절을 했음에도 그런데도 얘가 자꾸 거절하니까 아마 조금 무기력해졌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 말을 안 들을 걸 안다면 더 높은 수위의 거절을 해야 돼요. 착한 것만이 좋은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깨물었어요? 아, 네가 날 깨물었어? 와, 겁나 싫어. 저리 꺼져. 뭐 이게 스플릿업이라고 그래서 끼어들기란 말인데요. 이게 스플릿업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제가 한 것처럼 쑥쑥 막아보세요. 뭐 우리 저 동생 보호자님은 달려가 해보세요. 한 발짝 가까이 오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보호자님한테 블러킹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저라는 사람의 이제 캐릭터를 좀 파악을 해서 잘 안 할 것 같아요. 숨어 다니는 것 같아. 네, 저를 피해 다니는 느낌이죠. 맞아요. 지금은 전혀 안 그러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볼 거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우리 이제 걸어 내려갈 거예요. 제가 줄 한번 줘 보시겠어요? 지금 혹시나 도시니까 줄이 당겨지면 가지 않는, 더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기분을 조금씩 느끼게 해줘야 돼요. 지금 딱 현관 문 열고 나온 현관 밖에서부터 진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주 교육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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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할 거예요. 예, 못 나가요. 그리고 또 한 바퀴 돌려고 하는데 못 도니까 아주 환장할 거예요. 괜찮아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공원까지 어떻게든 가서 이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 오산이에요. 집 줄을 잡고 현관문을 열고서부터 산책이 시작돼요. 이걸 꼬장꼬장하고 타이트하게 교육을 해줘야 아주 한적한 곳에서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자동차가 바로 앞에 있네요. 또 자동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요. 네. 또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보호자님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코너를 개가 먼저 나가게 해요. 이렇게 다니는 건 음주운전이에요. 반려개의 음주운전이 안 돼요. 아주 옳지. 가자. 잠시밥이야. 가자. 어이, 이렇게 이제 장난치는 거다, 그죠? 네, 네, 괜찮아요. 이렇게 놀면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발톱이 갈려요. 그래서 같이 놀까? 이렇게 놀아요? 여유가 있다면은 정말 지금처럼 뛰어 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줄을 위로 가게 해서 잡으면 안 돼요. 그럼 빠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빠져요. 그런데 이걸 밑으로 넣어야 돼요. 이거 밑으로 넣은 다음에 하지 못하게 줄을 이렇게 당겨야 돼요. 미안해, 여기선 그러면 안 돼.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다시 가보자. 걷다가 이 친구 또 당기면 네, 빠, 해. 아, 잘 안 당겼어요, 그죠? 네, 네. 재킹도 없을 거고 네. 한식을 먹을 거예요. 네, 냄새 맡게 하고 한 바퀴 뺑그르르 돌린 다음에 해요. 앉아. 하고 여기 그냥 서 있어 보는 거죠. 오토바이, 뭐 자동차 지나가는 요 사이에 그냥 서 있어요. 저희가 뒤로 갈게요. 죄송해요. 네. 아니요. 지나가세요, 어르신. 네, 지나가세요. 저희가 뒤로 갈게요. 네. 그리고 주변 지금 일부러 제가 저분한테 말을 건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은 걔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주변의 커뮤니티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인가. 그러니까 여기 서 있다가 만약에 강아지를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와, 멋진 강아지네요. 뭐 멋진 강아지네요. 뭐 예를 들어 그런다면은 아, 네, 고마워요. 저 뭐 리트리버라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런 데서 이렇게 있어 본 적도 없겠죠? 보세요. 이렇게 얌전한 강아지가 될 수 있다고요? 아이고. 네, 할 때 간식은 줄을 예. 리드하고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좋겠죠. 무조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둘이 산책을 해요. 네. 그런데 줄 안 잡은 사람은 기껏해야 똥 치우는 것만 하셔야 돼요. 앉아라, 예뻐라, 멈춰라, 가라, 말아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줄 잡은 사람이 해야 돼요. 줄 잡은 사람이. 제가 저 밑에 영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평소에도 이래가지고. 아, 평소하고 비슷하게 좀 방어하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우선은 열이라고 했을 때 80%는 맞는데 나머지 20%가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게 보호자님이 뭔가 아유 못했네 이런 건 느낌이 아니라 야 최선을 다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딱 타이밍의 문제고 또 하나 지금 저 친구가 보호자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네. 저 친구는 보호자님이 좋으면서 편하면서 만만해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제가 온 것만으로 또 저렇게 있잖아요. 네. 갑자기 가만. 그죠? 네. 근데 보호자님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잠깐 나가 있어 볼 테니까 네.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주눅 들어도 뭐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이게 주눅 들어야 돼요. 그렇죠. 주눅 들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네. 보호자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제가 대문 밖에서 있으면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또 제가 도와드리려고 들어가면은 또 모든 상황이 끝나 있고 나가면은 보호자는 사투를 벌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우리 저 경기 형님하고 도현 씨한테 제가 했던 것처럼 모니터 보면서 이어폰을 했는데 처음이거든요 이런 적은. 딱 서, 예? 서세요. 딱 서셔야 돼요. 자 이때 뒷모습 보여줄 정면 딱 서세요. 정면으로. 네 그래서 한 걸음 앞으로 가세요. 예 잘해 또 가세요. 예 지금 한 바퀴 돌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뒤를 보이면은 안 돼요. 네. 네 양쪽 볼과 목줄을 잡고 일어서 보세요 보호자님. 잡고 일어서세요. 예, 예, 예. 잘했어요. 자, 그걸 노는 순간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다음에 얘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발등을 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보호자님은 그 손을 놓자마자 반려견 쪽으로 한 걸음 아주 깊숙이 들어가 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자, 또 강아지한테 가세요. 가세요. 강아지한테 가세요. 또 강아지한테 가세요. 가세요. 강아지한테 가세요. 한 걸음 또 가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이러다가 또 움직이면 막아야죠. 그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따라가셔야죠.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너무 느려요. 예, 따라가세요. 네. 따라가세요. 따라가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걸 안 따라가면 얘는 한 바퀴 돌아서 발목을 물 거예요. 예. 지금 딱 얘 거기를 빠져나가게 하면 어떡해요? 거기를 빠져나가게 하면 어떡해요? 네. 네. 지금 보면 저거 장난이 아니에요. 무는 거예요. 화풀이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보호자님 만만한 사람이 나한테 지금 엄한 행동하니까 화가 난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때도 뒤로 가세요. 그냥 쭉쭉 뒤로 가보세요. 하나 부딪히세요. 예, 부딪힐 때는 발이, 발보다 손으로, 손으로 얼굴을 확 미셔도 괜찮아요. 아, 네. 네, 또 뒤로 가세요. 아, 위험해요. 지금 앞발을 저렇게 뛰는 것까지 하면 보호자님 정말 위험해요. 점프하면서 무는 건 아주 위험한 모습이에요.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얘가 이거 보셨죠? 이건 아주 아주 위험한 모습이에요. 약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책임져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리트리버 키우면 안 돼요. 지금은 이게 보호자님을 깨우는 거지만 이게 자칫 잘못 크게 되면 정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요. 자, 저 다시 밑에 내려갈게요. 우리 저기 저 동생 보호자님 한번 네. 해볼게요. 네. 막아줄 때 너무 부드러워요. 아, 부딪혀야 네. 돼요. 네. 또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잘했어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아, 속도 좋아요. 빠박빡. 그렇죠. 보호자님 가운데 사이를 못 들어가. 와, 잘했어요. 잡고 당겨서 밀치세요. 네. 기다리세요. 기다려 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표정이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려 봐 봐요. 네. 예. 그냥 얼굴만 이렇게 슬쩍 볼까요? 방향 틀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그렇죠. 루트를 막아야 돼요. 한 바퀴 뺑 돌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미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 막으셔야 매 예, 잘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네. 아까도 홀라요. 기다리세요. 와, 잘했다. 그 다음에 동생 보호자님이 이름 예쁘게 부르면서 하우스라고 해볼까요? 토리 하우스. 그리고 손바닥 보이고. 잘했어. 그렇죠. 아주 좋아요. 이렇게 블러킹하고 이렇게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칭찬하게 되면 그 칭찬이 미안해요. 웃어줘요.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칭찬하면 감동받아요. 그래서 지금이 제대로 된 칭찬이에요. 예뻐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수고하네.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잘했었어. 오늘 너무 잘했어요. 정말 힘들어. 나, 아 괜찮아 괜찮아. 예, 괜찮아. 예뻐해 주셔 괜찮아. 예뻐해 주셔 괜찮아. 그런데 너무 심한 것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